계속해서 선수들이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가고 있습니다. 중앙에서 슈팅! 실점이 됐군요. 탑코너가 글쎄 계속해서 좀 실점 형태로 가고 있는데, 자 여기서 이제 3대3 상황에서 박우상 선수가 확실하게 좀 몸을 잡아주질 못했고 이후에 네 이동구 선수를 앞에 두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다카시 세이지입니다. 다카시 세이지가 시즌 12호 골을 만들었습니다. 2대2 동점. 처음은 오바라 다이스케 그리고 푸지 슈에이가 되겠습니다.